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발걸음 해주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직접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신영재 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씨, 무대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영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 신영재 씨를 위해 많은 기자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가운데부터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계신 기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우측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앉아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초면이라 좀 어색합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실력을, 신곡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발매하는 앨범이죠? 네, 제가 사실 사회공부 요원으로 2년 조금 안 되게 30페이지 하고 나서요. 한 2년 조금 넘게 만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뭐 또 개인적으로도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온다 왔던 이제 민수 형과 함께 온다 왔던 메이저 나이에서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윌리엄 마켓으로.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또 뮤지션으로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앨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씨의 첫 정규 앨범, 디어. 잠시 후 오후 6시에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디어의 의미와 또 새 앨범 소개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팀으로는 정규 앨범을 냈었는데 솔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11년 만에 내게 됐습니다. 제 앨범 타이틀은 Dear이고요. 사실 제가 공백기 동안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Dear라는 뜻이 이제 보통 편지 쓸 때나 이럴 때 이제 그렇죠. Dear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꽉꽉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디어라는 타이틀로 나오게 되고요. 정규 앨범인 만큼 10곡을 꽉꽉 채워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0곡이면 좀 10곡인데 타이틀곡이 한 곡이면 왠지 아쉽지 않나 저는 싶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더블 타이틀곡으로 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노래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고르다가 더블 네. 타이틀로 정말 다 좋습니다. 기대 많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앨범에서 전체 프로듀싱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곡에 직접 작사 작곡도 많이 참여하시고 앨범 준비하면서 뭐 특별히 신경 썼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힘들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특별히 힘들었던 건 없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10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냥 조금 급하게 막 준비하고 요럴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혼자서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 이제 낼 수 있는 게 앨범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부모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음악에 대해서 더 구성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생겼던 것 같아서 이제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담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네, 한땀한땀 네, 그렇죠. 네. 가장 힘든 점을 꼽자면은 타이틀곡을 다 좋아서 타이틀곡을 못 고르게 있어서 힘들었다는 점. 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꽤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가수한테 굉장히 특별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솔로 첫 정규 앨범이시잖아요. 네. 사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저도 그거를 자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정규 앨범 정말 모르셨어요? 진짜로 제가 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네, 처음으로 정규 네. 앨범이구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저걸 하게 됐는데 뭐 사실 가수한테는 정말 특별한 의미죠. 정규 앨범이라는 거는 어떤 가수한테는 보물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소중한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앨범도 처음이신 분인가요?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는 뭐 앨범 기간이 이렇게 길다고 쳐도 항상 이제 뭐 방송 활동이나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공연장에서나 이렇게 항상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면 이번에는 뭐 제가 이제 운동하다 보니 그럴 기회는 없었으니까 정말 온전히 앨범에만 몰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신영재 씨의 손길이 한 곡 한 곡에 깃들었기 때문에 더 완성도 높은 앨범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너튜브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빨리 앨범 들어보고 싶어요. 6시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자.